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0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1이 2021년 10월 5일 출시된 이후 2.2.H2가 최신 버전이며 OS 빌드는 2.2.6.2.1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5년 출시한 윈도우즈 1.0부터 지금까지 특정 기한을 정해 그 기한 내만 서비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서비스 지원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안되어 바이러스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위 버전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자사의 제품 판매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죠. 이러한 업그레이드 정책은 비단 이 회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산업군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마냥 즐겁지 아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1월 31일입니다. 물론 2025년 10월 14일까지 서비스 지원은 되나 1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운로드를 할 수 없기에 미리 받아둬야 합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윈도우즈 10 다운로드라고 입력 후 윈도우즈 다운로드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 2.2.H2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윈도우즈 10 설치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화면에서 동의를 누릅니다.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에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언어, 아키텍처 및 버전 선택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할 미디어 선택 화면에서 두 번째 옵션인 ISO 파일을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그런 후 저장한 폴더를 폴더를 지정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30일 이후 내려받기가 안 되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